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수능을 이제 1년 단위로 D-Day를 적어 나갈 만한 고3이 시작됐다. 드디어 수능을 보는구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먼저 있었는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촉박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떨리기도 하는데, 또 이제 3주만 참으면 입시 생활도 끝난다는 생각으로 좀 기대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계약이 연기됐대라고 말을 하자마자 집에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고3인데 공부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인데, 내가 새롭게 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담임쌤이나 여쭤볼 사람이 없으니까 인터넷에만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는 일단은 생기부라는 게 마지막을 채워야 되잖아요. 활동도 채워야 하는 시기고, 마지막 시기고, 시험도 봐야 하는 시기인데,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계약이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약이 연기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심각하고 이번 고3들이 진짜 힘들겠구나라고, 좀 생활이 이렇게 완전 180도로 바뀔 거라고까지는 예상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마스크 끼고 있는 게. 제가 무섭다기보다 너무 힘들다? 조그만 것도 의심하는 거? 뭐만 하면은 너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코로나를 의심하는 게 제일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코로나 때문이니까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고3 생활이나 그런 거에 훨씬 못 미치게 공부를 한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했는데, 이제 고3이니까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것 같아요. 2010년 초반에는 항상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냥 언젠가 끝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반 불안감 반.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에 온전히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중간고사까지 봐야 돼서 그때 너무 막막해서 살짝 운 기억이 있어요. 아침에 가면 친구들 만나니까 약간 잠들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또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죠.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밥 먹을 때 엄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라 그러는데, 너무 부담감이 양쪽에서 몰려오니까 되게 생각이 많아져갖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도 수능 날에 한순간에 망치면 어떡하지? 저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난 그런 생각보다는, 엄마가 더 기뻐해야 되는데, 아, 선생님이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전에나 아니면 샤워하다가 툭 터지고 약간 그런 적이 또 있었는데,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혼자 그랬으니까. 그걸 터놓는다, 약간 좀 너무 비관적이긴 한데, 그걸 터놓는다고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그냥 털어버리고 더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했고 계속 하고 싶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아직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걸 아니까, 왜꼭 공부로만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제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 못하는 저한테도 답답해서 혼자 운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 어떤 마지막이자 또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좀잘 마무리하고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약간 어떤 또 다른 뭐 시작점이라고 하고 싶어요. 인생을 바꾸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약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목 잡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최고의 약간 예비책? 되게 사소한 것 같아요. 그냥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웃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3학년만 등교했을 때 애들 처음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더 막 말 걸고 종소리도 반가워서 너무 추억에 나와 이러면서.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좀 자유롭게 놀 때 학생으로서 약간 좀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시간이 그때 같았던 것 같아요. 바로 짐 싸들고 여행부터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뭐 쌓였던 부담감 다 내려놓고 그냥 저 혼자 떠나는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끝나면 뭐 좋기도 하겠지만 좀 공허할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는데 수험 생활이 끝나고 그렇게 놀면 약간 그 걱정이 있어요. 채연아, 너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약 12년을 달려왔는데 이번에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 안녕, 연수야. 나는 3학년 말에 연수라고 해. 코로나 때문에 입시에서 변동사항도 많았고 되게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그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다솜아, 3년 동안 뒤늦게 시작해서 부족한 것도 많았고 견뎌온 것도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만약에 후회가 남더라면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한 번 더 시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모든 것을 해나갔으면 좋겠어. 도연아, 나중에 네가 커서 어른이 돼서 지금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은 3주 잘 마무리하고 네가 원하는 목표 이뤘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고생해온 10년 그 이상 아주 고생했고 화이팅 하길 바랄게.